자,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 상담 심리 교육 대학원과 이 전문 상담 교사 2급 자격 취득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. 현재 이제 비전공자분이셨고 이 경영학과 출신입니다. 만학도분이신데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제 상담 심리 교육 대학원을 통해서 이 전문 상담 교사 2급 관련된 취득 관련된 질문 주셨고요.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자, 오늘의 샵 해시태그는 학점 렌즈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2급 과정입니다. 자, 질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전문상담교사 2급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도입니다. 만학도인데 이 학점은행제라는 걸 이용하면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2급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가도 전문상담교사 2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입니다. 네,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일단은 생각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관련 학과 학위가 있어야지 교육대학원 진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100%는 아닌데요. 이 관련 학과 학위가 없더라도 진학이 가능한 교육대학원들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유명 교육대학원들 보면은 관련 학과 학위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. 만약에 A대학, 뭐 B대학, 뭐 C대학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해당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꼭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학교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들이 있어요. 그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당연히 면접 관련된 자료도 있으시면 좋겠죠. 자, 일단은 그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경영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 타전공이죠. 그래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가시기 위해서는 4년제 기준으로 해서 4년제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이 복수전공 학위증을 취득하셔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이 복수전공은 학점면제로 그 48학점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. 물론 뭐 학력이 고졸자라거나 아니면 중퇴 또는 뭐 초대졸자 이런 분들은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140학점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심리학 48학점만 취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이 48학점을 온라인 과정으로만 이수하는 방법도 있고 자격증을 병행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무튼 이 4년제로 해서 심리학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시면은 이 관련 학과 이제 학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이제 상담심리교육대학을 나오시면은 보통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, 아무튼 그 정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결론은 상담심리교육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 학위가 있어야 된다. 관련 학과 학위를 따기 위해서 최종 학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140학점을 따야 될 수도 있고 48학점을 취득해야 될 수도 있다.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4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온라인 수업과 자격증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에 따른 대학교 모집 요강도 미리 좀 참고를 해주셔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교과목이 있으면은 이 교과 과정 안에 온라인 수업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단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 및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